지원을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산업에 큰 동력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오래 일하게 되는 스태프들은 많이 뿌듯할 것이고 실제 부담보다는 기대를 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영화제에서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을 13년째 일하고 있는 김형래 실장이라고 합니다. 참가 지원팀의 장복성입니다.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 실 지원 사업팀을 맡고 있는 박세리입니다. 스토리 마켓팀 담당하고 있는 김단아입니다. 요즘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상부터 책, 웹툰 등의 콘텐츠 전체에 관련된 비즈니스 행사여서 요즘 어떤 트렌드로 미디어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고요. 참가 지원팀에서 참가자들의 참가 등록 등을 책임지고 있고 지원 사업팀에서는 ACF 플랫폼 부산 행사들을 담당하는 팀이고요. 스토리 마켓팀은 좋은 책이나 웹툰 등을 소개하는 팀입니다. 영화제가 12일이면 저희는 올해 토, 일, 월, 화에 끝이 나고요. 일단 영화제에 비해서 짧고 굵게 끝나기 때문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오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취업을 꿈꾸고 있거나 그 다음 미래를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추천서를 잘 써드립니다. 산업을 전혀 모르는 채 지원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알게 돼서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부담 없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역대 같이 근무했던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지원을 할 때 너무 어려워서 마켓이라고 하니까 꼭 산업에 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를 운영해봤던 뭐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이런 업계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켓은 진짜 분위기가 좋거든요. 가족 같은. 네네 맞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가족 같진 않아요. 공간사를 확실히 구별하고 가족은 집안 찾기로. 네.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드렸던 기획 단계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영화로 완성돼서 부장스 영화제 그리고 세계 유수 영화제에 가거나 봤을 때 정말 많이 뿌듯하고 신인이었던 분들이 2편, 3편 하시면서 아시아의 나름 인지도 있는 그 영화인이 됐을 때 뿌듯하고 말 그대로 저 취업했어요 이렇게 연락 오고 또 취업한 회사에 새로운 명함을 저한테 줄 때 저희가 항상 매년 중요한 분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 대상자가 되어서 저희 행사에 딱 참가했을 때 계속해서 이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이어지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마지막 날 다 철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뿌듯한 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고생해서 일주일 동안 설치했던 게 일곱 몇 시간 만에 해체가 다 되고 나면 보통 스태프들이 거기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스토리마켓에 참가했던 출판사, 스튜디오 제작사 이런 분들이 영화 영상화 계약을 했다고 먼저 연락이 오셔서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어요, 올해 벌써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전화 받을 때 너무 기쁘죠. 올해는 다시 19년도처럼 크게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해 일하게 되는 스태프들은 많이 뿌듯할 것이고 실제 뭔가 이뤘다는 성취감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부담보다는 기대를 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보전 대 책임 성실. 하나, 둘, 셋! 자격증 5개 보유자 대 대외 활동 5개 수요. 하나, 둘, 셋! 자격증도 대외활동도 개수가 중요하진 않고 거기서 본인이 뭘 느꼈는가가 중요한데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3개국어 마스터 대 3가지 일 동시에 멀티태스킹. 하나, 둘, 어렵다. 셋! 일단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60개국 정도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보니까 언어 능력을 또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면접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원 동기 대 포부. 하나, 둘, 셋! 모집 요강에 적어놓은 여러 우대 사항들은 말 그대로 우대하는 사항들이지만 일을 모르더라도 배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대 사항은 우대 사항일 뿐. 누구나 가능합니다. A, C, F, M.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